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플라이플라넷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포켓 투 플라이 피싱이라는 가이드북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제가 처음에 플라이 낚시를 시작했을 때 아무래도 정보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것저것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봐야 됐어요. 그런데다가 현장 경험도 없이 그냥 계류에 가서 낚시를 했는데 항상 뭐 인터넷을 뒤져서 매듭법이라든가 혹은 그날에 훅을 어떤 걸 써야 될지 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말 많은 공부를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제 여주에 오면서 용인에 잠깐 들렸었는데 거기에 필슨이라고 하는 그 의류 매장이 있어요. 그 매장이 정말 예쁘게 생겼길래 한번 들려봤는데 거기에 이 포켓 가이드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와 정말 이것을 발견하는 순간 아니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정말 초급자 여러분들에게 진짜 유용할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보자마자 저는 단순히 단번에 이것을 이제 구입해서 왔는데 가격은 16,000원이었습니다. 이 포켓 가이드북은 PVC 재질로 되어 있어요. 아주 딱딱한 책받침 같이 딱딱한 재질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쇄도 레이저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기도 손바닥만한 크기에 정말 그 계류를 갈 때 이렇게 포켓에다가 딱 넣을 수 있게끔 디자인 되었고요. 그런데도 물에 젖어도 절대 이게 뭐 인쇄가 흐트러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 포켓 가이드북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먼저 이 책을 소개하기 전에 이 책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책을 만든 사람은 론 코데스라고 하는 저술가이고요. 그리고 함께 만든 사람은 게리 라폰테인이라고 하는 플라이 낚시 뿐이자 그리고 작가인 게리 라폰테인이라는 사람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 게리 라폰테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플라이 낚시 저서를 한두 번 사보신 분들은 아마 게리 라폰테인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한두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자, 이 책의 내용은 무엇이 들어있냐? 일단 첫 장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플라이 낚시를 가게 됐을 때 챙겨야 될 목록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물론 이것을 다 챙겨야 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목록을 본다면은 까먹지 않고 체크사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드에서도 이제 패스트 액션, 슬로우 액션 이게 어떤 형태로 이 액션이 추구되느냐 그런 것들이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여기 보면 릴의 종류 그런데다가 플라이 라인의 타입들 라인이 이제 싱킹 라인 그 다음에 싱킹 팀 라인, 슈팅 라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자세하게 그림을 설명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초급자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본다면 아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궁금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더를 어떻게 써야 되냐 그 다음에 뭐 매듭법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플라이 낚시에서 반드시 필요한 매듭법이 나와 있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훅을 매는 매듭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티펫과 티펫을 어떻게 연결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루프 매듭도 나와 있고, 그런데다가 백킹 라인을 릴에 연결할 때 어떤 형태로 감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훅에 관련된 바늘 사이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훅 모양을 어떻게 이름을 지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다양한 훅들에 관한 이야기들. 데이플라이, 헤디슨, 리지라든가 스톰팔라 같은 벌레들에 대한 미끼들 종류를 나열해놨습니다. 와, 이렇게 다양하게 또 훅까지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 정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해치. 해치가 어떻게 하면 발생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말 간단하게 적어놨어요. 제가 그동안 플라이 낚시를 공부해본 바로는 뭐 해치의 조건이 뭐 여러 생태의 뭐 어떤 균형을 맞춰서 뭐 이런 정도 정말 두꺼운 책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통틀어서 이 몇 줄로 요약을 해놨다는 거. 그런데다가 이
성어들을, 성어나 산천어들이 라이즈를 할 때 여러분들이 아마 라이즈 상황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물 위로, 수면 위로 이제 물고기들이 쭉 올라오면서 먹이를 먹고 들어가는 장면들을 몇 번 보신 적이 있습니다. 저도 계류에 가가지고 물고기 입이 나올 때가 있고 그냥 물판에만 있을 때가 있고 또 점프를 뛰어가지고 들어갈 때가 있고 그런 다양한 상황들을 정말 친절하게 여기 설명을 해놨어요. 어떤 컨디션에 어떤 먹이를 먹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한 부분이었어요. 이런 부분들도 아마 국내에서 블로그나 인터넷 뭐 유튜브 이런 걸 다 통틀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제대로 나열된 것을 아마 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정말 이 몇 장 안 되는 간단한 북에서 말이죠. 자, 그 라이즈 상황을 이해하게 되면 이제 지나고 나면 이제 캐스팅법도 나옵니다. 캐스팅법도 10시와 2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루프를 그려주면 캐스팅이 된다. 근데 우리가 보통 캐스팅하면 왔다 갔다 시계 방향대로 이렇게 움직여준다고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손, 목은 일직선, 팔과 일직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시계 방향에 맞춰서 가속도, 속도를 계산하고 일직선의 운동을 맞춰주면 캐스팅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마 여러분들이 테일링 루프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들어보실 수 있어요. 이 테일링 루프, 한마디로 이 테일링 루프라고 하는 거는 리더가 끝까지 날아가지 못하고 꼬여버리는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형태가 왜 나타나는지에 대한 설명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아, 이 테일링 루프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테일링 루프가 어떤 거다라고 아마 나올 거예요. 어떠한 것을 했을 때 이 테일링 루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이 바람이 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람이 정면으로 들어올 때는 이 각도를 12시부터 9시 사이로 넣어주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정말 한 몇 년 뒤에나 그 사실을 알았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거는 아무래도 게리 라폰테인이라는 사람이 플라이 낚시를 하는 전문 프로였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정말 짧게라도 요약을 해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피쉬 물고기를 잡았을 때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랜딩에 대한 조건을 갖고 가는지, 제가 예전에 이 랜딩넷을 물고기를 잡고 나서 이렇게 빡 끄집어 올라올 때 랜딩넷을 들이밀면 도망갔다고 했잖아요. 실체를 너무 빨리 빼면 도망가. 여기에도 그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 랜딩넷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랜딩 시에는 그물로 이끌되 그물을 보이게 해서는 안 된다. 물고기는 그물을 보면 섬뜩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물을 물고기로 가져가지 말아라. 정말 물고기들이 이 그물을 보면 섬뜩하다고 해요. 근데 그것은 어떤 원리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그물은 아무래도 사람도 그렇고 뭐 동물이든 뭐든 사물이든 좋진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도 그물이 다가오면 아무래도 도망가겠죠. 그래서 그 그물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젖은 손으로 물고기를 유순하게 다뤄라. 이 젖은 손으로 다뤄야 된다는 것은 또 익히 여러분들도 뭐 플라이 낚시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처음에 선인자랑 따라갔을 때 물고기를 손에 잡게 되면 뭐 화상을 입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화상을 입는 건 아니고 표피가 이제 사람 손의 열에 의해서 물고기가 이제 비늘 쪽에 벗겨져서 그 부분이 벗겨지면 이제 그 세균이 그쪽으로 이제 침투를 해서 물고기를 다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물고기를 젖은 손으로 잡게 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 맨 마지막 장에는 이제 메디컬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계류 상황이 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이제 대처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 북을 사서 이제 갖고 다니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것을 뉴스24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을 넣었습니다. 물론 이 가이드북은 아니고 이제 제가 가이드북 주문한 거는 드라이플라이랑 림프 운영법에 대한 것을 포켓 가이드북이라고 나와 있어서 주문했는데 아쉽게도 품절이 됐다고 합니다. 제가 이 포켓 가이드북은 용인에 있는 필수 매장에서 구입을 딱 한 번 남았길래 구입을 했는데 그분 직원분 말로는 이 북이 국내로 이제 들어오지가 않는다고 해요. 나중에 이 책을 또 구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구하는 방법이라든가 루트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프라이플라넷이었고요. 이 가이드북의 이름은 The Lone Codex Pocket Guide to Fly Fishing with Gary LaFontaine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Fly Planet였습니다.